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여기 있는 초슬림 경량형 노트북이에요. 이 친구는 ASUS에서 출시한 젠북 14 UM425IA 제품이고 젠북 중에서 가장 최근 나온 제품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제품인데 정말 하나가 좀 빠졌죠. 아무튼 젠북은 요 초슬림 경량형 노트북 중에서는 그동안 좀 디자인 완성도가 높고 제품의 구성도 괜찮아서 약간 좀 상위 티어에 있는 그런 제품이었죠. 같은 폼팩터에 먼저 출시된 제품과 비교하면 뭐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는데 그냥 딱 봐도 디자인은 예쁘고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네,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낫겠죠. 지금부터 젠북 14 UM425i에 대해서 디자인 스펙, 성능, 소리까지 자세히 알아볼 거고 오늘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Let's get it! 젠북은 노트북을 꺼낼 때 이렇게 노트북이 싹 들어 올려지면서 열리죠. 이런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의 크기는 가로 319, 세로 210, 두께 14.3mm에 굉장히 초슬림하고 무게는 1.25kg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흔들어도 무게감이 많이 안 느껴지죠. 전면부를 보면 ASUS 로고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어요. 이 원형 패턴의 중심도 같이 이동을 했고 모서리를 보면 다이아몬드 커팅된 알루미늄 바디로 엣지 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디스플레이는 14인치 풀 HD 해상도에 스크린 대 바디 비율 90%에 달하는 비율이고 3면의 베젤이 굉장히 슬림하죠. 베젤은 디스플레이 끝에서 프레임 끝까지 좌우가 약 4.5mm, 상단이 9.8mm 정도 돼요. 상단이 카메라 때문에 살짝 더 넓지만 대신 입금에서는 거의 찾기 어려운 IR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윈도우 헬로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예전에 써봤던 제품은 요 IR 카메라가 인식하는데 살짝 딜레이가 있었는데 요거 제가 써보니까 바로 열려버렸네. 인식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자, 봐봐요. 요게 지금 꺼져 있고 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면 바로 풀리죠. 디스플레이 힌지는 게이밍 노트북처럼 아주 단단하진 않은데 자, 요 체급에 맞게 뭐 적당한 힘으로 받쳐주고 있고 힌지는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에르고리프트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자, 이 바닥에 한 3도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발열 해소에도 더 좋고 타이핑 할 때도 더 편한 이 각도를 만들어줘요. 대신에 이런 구조에서는 디스플레이가 180도로 펴지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 모드 같은 건 사용할 수가 없겠죠. 키패드는 화이트 백라이트가 들어오고 물리적인 10키가 없는 배열이고 여기서도 좀 변경된 부분이 엣지 투 엣지 디자인 적용으로 키패드를 보면 좌우에 남는 공간이 거의 없죠. 10키는 물리키가 없지만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진 넘버패드 2.0이 탑재가 됐고 이 넘버패드는 이렇게 간단히 끄거나 켤 수 있고 왼쪽 상단 터치로 밝기 조절과 계산기를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물리패드가 없기 때문에 숫자패드가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깨알같은 기능이죠. 근데 말이죠, 이 엣지 투 엣지 디자인이 적용돼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키패드가 좌우로 꽉 찬 거는 전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직도 이 납작한 방향키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프트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프트키를 자르더라도 제가 재보니까 한 28mm에서 한 32mm 정도까지는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자, 그 정도 크기면은 뭐 좀 작은 노트북에 그냥 보통 사이즈랑 비슷하죠. 아무튼 키패드는 다 좋은데 이게 좀 아쉬워요. 포트를 살펴보면 좌우로 배치가 돼 있어요. 왼쪽엔 USB-C 단자 2개와 HDMI 단자가 있고 오른쪽엔 마이크로 SD 슬롯과 USB-A 단자가 있어요. 포트 구성이 굉장히 심플하죠. 거기다가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레스 인증을 받은 이 오디오 동글을 제공해주고 요거는 오디오는 아니지만 USB 2 랜 동글도 같이 제공해줘요. CPU는 7나노 공정에 AMD 루나라 4500U가 들어가 있고 램은 8기가, SSD는 512기가예요. 디스플레이는 14인치에 sRGB 100%를 지원하지만 250nits 최대 밝기를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 제품에서 거의 유일한 약점이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400nits의 디스플레이였는데 출시가 된 건 250nits가 됐고 사실 실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이 적당한 실내 조명에서는 괜찮은데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250니트이기 때문에 자연광 아래에서 사용하거나 좀 밝은 카페 이런 데서 볼 때는 답답한 게 있죠. 해외 포럼에서도 보면은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sRGB 100%라고 하는데 완전 귀상한 조합이죠. 250니트의 sRGB 100%는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디스플레이는 이렇고 배터리는 67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서 먼저 출시된 제품보다 용량이 커졌고 어댑터는 65W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원 단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PD 충전도 지원해요. 자, 이번에 성능을 알아볼게요. 요 성능은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요 스펙에 맞는 적당한 게임 몇 개를 돌려볼 거예요. 먼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 점수는 이렇게 나왔고 순차나 랜덤이나 요즘 나오는 SSD에 비하면 많이 느리죠. 그래도 노트북이 저전력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CPU 점수를 보는 시네벤치에서는 멀티코어가 2000점을 살짝 넘었죠. 같은 CPU들이 요 전후에 점수가 나오니까 뭐 요것도 쏘쏘하게 나왔고 싱글코어는 요즘 CPU들 다 이 정도 점수 나와요. 다음으로 파스에선 종합점수가 2500점 정도가 나왔고 피직스 8500점대 그래픽 2798점이 나왔어요. 그래픽 점수가 알려진 대로 MX230과 250 사이로 나왔고 파스 점수는 뭐 괜찮네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게임을 해볼게요. 먼저 롤에서 뭐 이미 전작인 피카소도 풀옵션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활히 플레이가 되고 협곡으로 나가보면 70에서 100프레임 사이 왔다갔다 하죠. 롤은 원래 고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요. 피파 온라인 4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옵션에서 50에서 60프레임 사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원래 이랬었나? 자, 아무튼 요렇고 피파 같은 경우 가끔씩 드랍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옵션보다는 한두 단계 정도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버워치는 FHD 기준 낮은 옵션에서 렌더링 스케일을 75%로 낮춰도 평균 프레임이 40프레임대로 계속 떨어져요. 이러면 목표도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FHD는 좀 어렵고 해상도를 1600에 900으로 낮춰보면 같은 옵션일 때 바드에서 70에서 80프레임 정도를 유지해주죠. 요 정도면 할만한 수준이고 근데 그래픽이 좀 후져지겠죠. 아무래도 오버워치는 정하고 싶을 때 가끔씩 그냥 PC방 가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이 에이수스 앱에서 진단이나 업데이트, 배터리 관리, 팬 속도 조절, 디스플레이 설정 등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고 스마트폰과 링크를 통해서 화면 미러링이나 스크린 확대, 파일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앱은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배터리 시간을 볼 거예요. 최대 2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하는 환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다는 건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 테스트에서는 화면 밝기 100%에 유튜브 FHD 영상을 연속 재생했을 때 10시간 50분 정도가 재생되고 꺼졌고 인코딩만 추가라 돌리면 3시간 정도 지나서 꺼지네요. 확실히 고성능 제품들보다는 몇 배 이상 오래 가죠. 배터리 시간이 이렇게 다른 건 당연히 테스트 환경이 달라서 그렇겠죠. 자, 실제 사용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오래 사용을 할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건 유튜브나 문서 작업, 인터넷 같은 게 일반 작업이고 인코딩은 굉장히 고사양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연속적으로 계속 할 때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테스트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뭐 10시간 동안 영상을 본다거나 게임을 할 수는 없겠죠. 중간중간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아니 근데 10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한다고요? 그거 쌉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10시간 동안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할 수는 없는데 10시간 동안 밥을 안 먹고 게임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 장시간의 게임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거기다가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배터리 1%에서 60%까지 49분 만에 충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전원 관리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발열 가소음을 한번 볼게요. 먼저 유튜브를 30분 정도 연속으로 재생을 한 후에 재보면 그리고 고사양 작업인 인코딩을 돌렸을 땐 그래도 확실히
이게 루나로라서 그런 건지 저전력이라 그런 건지 발열과 소음이 괜찮죠. 물론 뭐 고사양 작업할 때는 쿨링팬이 좀 빠르게 돌긴 하지만 뭐 적당한 작업까지는 특별히 소음이나 발열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키패드는 이 키스트로크가 그러니까 키트래블이죠. 이게 1.4mm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 두께를 생각해보면 스트로크가 긴 편이에요. 그리고 키를 이렇게 누르려고 할 때 키압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키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타건은 괜찮고 노트북 특유의 그 키패드 잡소리가 없죠. 다음은 스피커 들어볼게요. 따라해봤어요. 어? 보통 노트북이나 특히 이렇게 슬림형 제품에서는 스피커 소리가 사실 좋기 어렵죠. 고가로 가면 좀 좋아지긴 하는데 하만카돈 인증을 받은 스피커라서 그런지 스피커 소리가 상당히 괜찮죠. 소리가 위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정도 급에서 노트북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젠북 14 UM42YA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어떠신가요? 카메라가 꺼졌어. 어디까지 했지?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디스플레이가 가장 아쉬웠고 그리고 이 방향키를 왜 굳이 키워놓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 외에 뭐 젠북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크게 따로 아쉬울 건 없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젠북에 대한 리뷰를 마칠게요. 자 제품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